자, 오늘은 예전부터 꼭 한 번쯤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 영상부터 보시죠. 회전교차로에서 차 두 대를 먼저 보내고 천천히 진입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어린이집 버스가 개념 없이 들어오는데요. 블박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면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그냥 승용차도 아니고 어린이들을 태우는 버스가 이런 정신나. 자, 이런 회전교차로, 원래는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약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늘리기만 늘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버스처럼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에서 면허 딸 때 기능이랑 주행시험에서 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아예 나오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도대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뭐라고. 서론이 길었네요.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가보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회전교차로에서는 무조건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만약 내가 진입 차량이면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회전 차량들 먼저 보내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보하라는 의미인 이 역삼각형 표시가 괜히 진입 차로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이걸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급하다고 내리기도 전에 먼저 밀고 타면 안에 공간도 없고 사람들끼리 엉켜서 진짜 여기 회전교차로도 완전히 똑같아요. 이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차들이 원활하게 빠져줘야 되는데 진입 차량이 먼저 끼어든다? 이건 지하철 문 열리자마자 자기 몸부터 쑤셔넣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반대로 이 원칙을 안 지키고 내가 회전 차량인데 진입 차량 오는 거 보고 양보한다고 기다린다?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지하철 문이 열렸는데 내릴 사람이 오히려 타는 사람 눈치 보면서 안 내리고 길막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서 내가 먼저 돌고 있으면 양보하지 마시고 쭉 가다가 먼저 빠지면 됩니다. 아, 그리고 깜빡이,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으신데 진입할 땐 왼쪽 키고 들어가고 반대로 나올 때는 오른쪽 깜빡이에요. 일반적인 우회전이랑 다릅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